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새벽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자파구를 채미를 할 거예요. 제가 야생화 꿀이죠. 아카시아 꿀을 채미한 지가 지금 20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20일이면 숙성이 될 만큼 좀 숙성이 된것 같은데 이제 막 밀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일쯤에 한번 소비를 빼서 꿀이 안 찬통하고 꿀이 찬통하고 좀 바꿔 소비를 바깥 개장해서 소비를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요. 아카시아 여기는 이제 밀원이 아카시아 꽃은 한 50통 정도 먹을 수 있는 밀원밖에 되질 않는데 이제 야생화 꿀이나 밤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또 밤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요. 지금 밤 향기가 참 코끝을 좀 찌를 정도로 이렇게 좀 머리 아플 정도로 향이 지금 온 동네가 이렇게 향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20일 동안에 야생화 꿀을 자파꿀을요. 네, 숙성을 시키고 오늘 뜨는 이유는 이제 밤꽃이 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밤꿀이 들어올 시기라서, 네, 순수 밤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생화 꿀을 오늘 채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파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아카시아가 없는 대신 자파꿀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아카시아 꿀두배 이상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소비, 한 10일쯤에 소비를 전환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네는 뭐 자파꿀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밀원이 지금 대추, 보호는 대추가 유명하죠. 대추가 유명해서 대추나무가 진짜 많습니다. 대추꿀이 지금 쪽 꽃이 피어서 지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온나무꽃, 그리고 헛개나무꽃. 뭐 야생화 꿀 같은 경우는 뭐 100여 가지 이상 꿀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일일이 제가 뭔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야생화 꿀 같은 경우 이렇게 떠보면 이렇게 밤꿀처럼 네, 검습니다. 지금 여기 야생화 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주 검한데 네, 꼭 어떻게 보면 밤꿀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채미일 과정은 네, 생략하고요. 지금 꿀이 제가 10일 정도에 소비 전환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얼마나 또 10일이 지난 후에 또 얼마나 채웠는지 한번 개상에 있는 꿀이 유밀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구독자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고요. 제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꿀을 팔려고 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너무나도 저도 놀랍게, 네, 생각지도 않게, 꿀을 너무 많이 판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카시아가 많이 이제 나오질 않아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벌이 이제 꿀이 안 나오니까 딴꽃 쪽으로 붙겠죠. 붙어서 약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래 이래 해서 좀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꿀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네,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야생화 꿀, 자파꿀이죠. 자파꿀. 너무 많이 지금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좋은 꿀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꿀을 구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또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꿀을 판매해 주셔서 양봉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생화 꿀 유밀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꿀이 얼마나 지금 스물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봉장을 이제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지네요. 지금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리고 이제 보시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봉구는 제가 아카시아 꿀진지가 지금 20일이 됐습니다. 20일이 지났고 해서 중간에 한번 제가 소비를 빼서 다른 봉분이랑 교환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아카시아 꿀처럼 이렇게 두세 번씩 뚫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야생화 꿀이 많이 들어와도 이렇게 두세 번씩 막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채미를 하는 대신에 같은 봉분이라도 수밀력이 좋은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겁니다. 수밀력이 좀 덜한 봉분하고 좀 많이 들어온 봉분하고 이제 소비 맛 교환을 해준 거죠. 좀 그래서 좀 꿀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소비 전환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수분도 날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셔서 글쎄요 많이 유입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밀개를 시작을 했네요. 제가 뒷장은 지금 이충한 게 있기 때문에, 이장은 제가 꿀장을 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봉판이어서 꿀이 지금 봉판을 빼놓은 거라서 꿀이 안 찼습니다. 꿀이 이렇게 보시면 차 있고요. 화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밤꽃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꿀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은 화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꽃 화분하고 제가 달의 화분이 여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달의 화분을 제가 못 받았어요. 바빠서. 그래서 화분이 좀 많이 차 있는데 개상에도 화분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분도 많이 있고 꿀도 있고 한번 제가 소비를 조밀장을 한번 빼낸 고 지금 상황은 그래도 좀 많이 채웠네요. 이장 역시 지금 봉개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아카시아 꿀보다 자파 꿀이 기대 이상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렇다고 뭐 썩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소비 전환 작업을 해준 봉군인데도 이렇게 꿀이 차 있다는 거, 만족스럽습니다. 아유, 벌써 다 밀기를 했네요. 딱 맞게 지금 숙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밤 화분이랑 달의 화분이랑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소비 전환 작업을 이제 공소비랑 맞바꿔주는 작업을 했는데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만족스럽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해서 또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채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마리를 떠서 일단 빼놔 봤는데요. 색깔은 좀 진하고, 네, 색깔이 진하고 좀 검습니다. 네, 밤쿨처럼 아예 이렇게 검지는 않지만, 네, 색깔이 아주 많이 진합니다. 지금 채미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